투표지 위조 범죄, 위조 사건은 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역사에서 재판부가 증거를 위조한 사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피고 측은 자신의 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지만 아마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해가지고 원고 측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뭐 사자성을 쓰면 천인 공노할 그런 범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99.99%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대법원이 어떻게 변호할지 어떻게 변명할지 상당히 참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과 대법관 관계자들이 위조된 증거물을 원고 측에게 제공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오늘 한번 자주 뵀어요. 네. 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이제 어제였나요? 이제 방송했을 때는 그 좀 좀 급하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내용이 틀린 부분은 없었지만 좀 이제 구성이라든지 사진 이 배치라든지 이게 좀 헷갈렸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를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실 건데,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를 진행할 때 썼던 엡손 롤 프린터, 롤 형태의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투표지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춧잎 투표지의 이 특이한 이 인쇄 형태가 인쇄 과정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불량의 형태다라는 것이 바로 인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를 감정을 하게 되면 모든 투표지가 다 가짜라는 것도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이 배춧잎 투표지가 절대 인쇄가 아니다. 이건 잉크짓이다. 이렇게 지금 우겨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장이 상당히 이제 큰 이제 타격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안에 보관된 증거물을 이건 인쇄로 나온 거죠. 이 인쇄로 나온 현상들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인쇄로 나온 이 배춧잎 투표지를 잉크젯으로 위조를 해서 네, 제가 이제 롤 프린터에서는 이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선거 투표 과정에서는 이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건 맞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잉크젯으로 나온 가짜 배춧잎 투표지로 바꿔치는 예, 증거물을 이제 인멸도 했겠죠. 인멸하면서 동시에 바꿔치는 위조를 한 이런 그 희대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희대의 대법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대법원이 했다라고 하기는 성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대 모를 리는 없을 그런 이 증거물들이 교체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조시원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누가 만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심을 맡고 있는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휘하에 있는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한 50대 법원 사무관이 그 소위 위변조된 프린트로 출력된 배춧잎 투표지를 이동한 원고 측 이동한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달은 분명히 한 거는까지 밝혀진 거죠. 제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조금 끊겨가지고 예. 좀잘안 들렸는데요. 마지막 질문 부분만 조금 짧게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영이라는 조재현 대법관 바로 직속 부하 법원 사무관이 소위 프린트로 된 위변조된 배충입 투표지를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 원고 측에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건 관계없이 어떻든 전달한 사람은 홍동영이란 법원 사무관이고 그 양반이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직속 부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미대위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그 투표지를 포토샵으로 인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쇄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격자들이죠. 그러니까 창관인들이라든지 본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또그 사진을 실제 그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안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범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범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결국은 범죄자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야 된다.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얼굴을 그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지금 이런 짓을 벌리면서도 이것을 견제할 만한 검찰 수사,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있고요. 이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각각 독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도 독립하지 않고 있고 검찰도 현재까지는 독립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저는 화가 나는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철이 되면 결국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소위 그 홍동영이라는 그런 법원 사무관이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그런 위조된 배충입 투표지를 전달했는데 거의 동시에 또 확인된 것이 그 위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 연수원에서 찍었던 법원 공식 사진사의 대부분의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린 거죠. 증거를 인멸해가지고 원본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버린 그것은 그야말로 의도적인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 증거라든지 현재 현물을 볼때 이것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억울하면 정말 위조범이다. 이런 소리, 대법원이 위조범이다. 조재현 네가 위조범이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사진을 공개하면 됩니다. 이 디지털 사진, 법원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왜곡 없이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제가 넘겨주면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원고한테 당연히 넘겨줘야 될 사진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위조범이라고 욕을 쳐들어도 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위조범, 그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품격 있는 단어인데, 저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기꾼. 대법관이 사기꾼이 돼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양아치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대법원의 현주소입니다. 억울하면은 지금 미디어인이 말씀처럼 본인이 입증을 하라는 거죠. 왜 사진을 삭제했냐 이야기죠. 왜그 원본 사진을 다 삭제해버렸냐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슈아님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실물 사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게 먼저 제가 보여드려야 될게 배춘입 투표지의 예상도입니다. 제가 만든 부분이었는데, 이게
처음에 급하게 보면 얼룩덜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처음에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네. 바로 이거 아니니까 조금 수정해라. 수정해라. 저녁에 처음에 이걸 이제 조슈아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거는 그때 본 거하고 약간 다르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지금이 조금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해서 아마 그때 그 2차로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게 아마 두 번째 거죠, 저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1차를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29일 정도 밤에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조슈아님이 왼쪽이 1차 버전입니다. 그거를 미디어 A님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얼룩덜룩한 것을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제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예. 네. 저기 혹시 그 두 분은 이제 소리가 끊기거나 하시진 않으시죠?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는데. 예, 미디어 A님도 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예. 혹시 네. LTE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만 끊기는. 저만 끊기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게 LG U 플러스인가요? 그게? 아, 네. 저기, 잠깐만요. 와이파이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끊겨가지고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조슈아님이 그 6월 29일 날 인천연수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무렵부터, 야, 이거 전혀 문제 없다. 투표지 문제없다 이런 보도들이 언론 플레이죠. 선관위하고 대법원에 그게 나가자마자 너무나 이장 분해가지고 밤새 만들었던 것이 왼쪽에 있는 바로 예상도입니다. 이게 초록 그 재편 네, 투표지 예 그거가 이제 수정 요구가 있어가지고 목격자들이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얼룩덜룩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조슈아님 됐습니까? 네, 계속 끊기는데 그냥 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나중에 그럼 다시 그쪽에는 올리더라도 가도 받아가지고. 네, 네, 네. 예, 계속 진행하시죠. 그래서, 네, 진행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른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맞는 거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 투표지는 이제 뭐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 청인이 왜 빨간색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이거 왜 빨간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희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포토샵의 그 이제 그 필터 세팅 때문에 빨간색이 이제 그 제대로 안 나온 것일 뿐이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그때는 빨간색이었는지 뭔지 이제 그걸 판단하 좀 정확하게 표현할 정신도 없었고 제가 이제 기억했던 거는 정확합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얼룩덜룩했다는 겁니다. 이 녹색이 얼룩덜룩 얼룩졌다는 거고 둘째는 민생당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보였다. 네, 민생당이라는 글자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녹색이 올라간 게 높지 않았다.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왜 비율이 안 맞았냐면은 밑에 있는 비례대표랑 당이 글자가 다 간격이 다 좁아진다든 등에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딱 눌려 있었기 때문에 녹색이 실제로는 적게 나왔는데요. 민생당이 보이도록 하려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봤던 특징들은 다 살려낸 겁니다. 예. 둘의 간격이 생각보다 좁았다는 것 빼고는 거의 이제 재현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배추잎 투표지는 정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2차가 정확한 거였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차 너무 똑같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거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참고로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추잎 투표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잎 투표지가 나올 건데요. 예, 지금 이렇게. 네,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배추잎 투표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공개된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얼룩덜룩하지 않다 이걸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추잎 투표지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메인 주제가 배추잎 투표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여드렸고. 어쨌든 조슈아님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원고 측에 제공한 것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이상한데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룩덜룩한 것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 그런 앱선 프린트로 프린트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 포토샵으로 두 달간 이제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나고 나서 저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게 9월쯤이었으니까 두 달간이었습니다. 두 달간. 이 두 달간으로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억울하면 진짜 포토샵으로 만들었다. 이 위조범들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면 됩니다. 뒤에 그 속성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원본 파일 그대로 제공하면 이런 배추입 투표지 가짜 이 위조범들 위조범들은 억울하면 당연히 까면 되는 거죠. 까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이 투표지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이 표면 자체에 뭔가 두 장이 붙었다가 떨어졌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저분하게. 밑에 인쇄된 부분이 뭐 떡졌다고 해야 되죠. 예, 떡칠이 됐다든지 이런 느낌, 울퉁불퉁한 느낌. 그러니까 매끈한 인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사진에서 나온 거 보면 매끈합니다. 예, 매끈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프린트하셨어요.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쏟아주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감정을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것은 인쇄로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시민들이 수긍을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진도 그때 촬영한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원본이라고 이렇게 봉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눈속임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얕은 꾀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투표지 이미지들을 원본성을 확인하도록 뭔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제 대법원이 한 짓 조재현 대법관이 행한 짓은 뭔가 하니까 그 원본 사진을 인천년 수월에 찍었던 법원 전속 사진사가 찍었던 원본 사진을 삭제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본성을 확인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법원이 완전히 대칭적인 그런 범죄를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전에 행했던 그 이것을 직접 받았던 이동환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홍동영 법원 사무장에 물었답니다. 사진 어디 있냐? 사진 대부분 삭제했다. 그리고 그럼 다 했냐? 조금은 남아있다. 어디에 남아있냐? 컴퓨터 안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사진을 취사선택한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위변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들이 똑같은 범행을 유사하게 서로 닮은 걸로 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 내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마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홍동영 법원 사무관은 50대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게는 아마 거리가 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왜 제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기는 거 하니까 아니 아무리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 좀 무디냐 이야기죠. 그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앱선 프린트를 돌려가지고 프린트해서 아 이게 앱선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시민들이 속아 넘어가겠느냐 이야기죠. 정신줄을 놓지 않고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단지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나오자마자는 단박에 그냥 알아채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했느냐. 이번 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조재현 대법관하고 홍동영 사무관은 그야말로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범죄를 범한 자예요. 정검으로 위변조한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의 법원 역사에서 재판관이 정검을 위변조한 경우나 더더욱 넘어가서 대법관이 정검을 위변조한 경우는 아마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별도로 배충립 투표지를 위변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조재현 대법관과 그 바로 직속 부하인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분명히 그게 되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자성으로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이게 나가면은 어떻게 될 줄 뻔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미디어인님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이 그냥 공개하지 않고 뭉개다가 바로 감정을 넘어가가지고 감정 장소에서 아 프린트 된 거 맞네 100g 모조지 맞네 이렇게 해서 그냥 퉁치가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왜 공개했냐 이야기죠. 그게 내가 볼 땐 그 사람들의 최대의 악수라고 보거든요. 자충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1년 가까이 뭉개다가 결국은 재검표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재검표를 미룬 주체는 중앙선관위입니다. 대법원은 그것의 공범이었고요. 주범이 그 중앙선관위고 공범이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이 중앙선관위는 무진장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재검표에서 들키지 않는 방법을 필승 전략을 세우고 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앙선관위의 그 얕은 꾀가 그냥 다 여실히 이미 재검표 처음 하자마자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나니까 조혜주가 장관직이지 않습니까? 사표를 쓴 거 아닙니까? 사표를 쓰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이 이 조혜주가 도망가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리면 이 선거 부정이 계속 들통나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혜주를 사표를 반려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장기를 부리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 대법원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 여직원이 DSLR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에는 SD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SD 메모리. 그런데 뭐 기껏 해봐야 3만 원, 비싸봐야 7만 원 정도 하는 이런 DSLR 이렇게 SD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웠다.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쓸모없는 사진 찍어서 막 찍었다가 쓸모없는 사진을 지운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의 사무를 하는 자들이 잘난 7만 원 그것이 없어서 그 SD 메모리를 지웠다. 이거는 미친 놈이들이죠. 미친 놈들. 이거는 그리고 이 선거 무효 소송에 재판하고 있는 아주 이 절체절명의 이 선거 무효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거기서 재검표 무려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의 결과물인 사진을 그냥 냈다 지워버렸다. 예, 이건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예의님, 예. 그런데 정말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서는 상당한 그런 행운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전략적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좀 시끄럽더라도 배춘희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뭉개가지고 그냥 감정장소에 옮긴 다음에 감정인들을 적당히 구워 삶아가지고 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 전략을 가지고 계속 뭉갠 것 같은데 두 달 동안.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것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8월 30일 날 영등포을에 재검표가 진행되는 그 아주 저녁 늦게 아 다음 날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아 이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개했냐. 아,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내놔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게 치명적 내가 볼 때는 어쩌면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대법원이 공범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공정한 재판관 역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그냥 완전히 그냥 까발려서 보여준 것이 이 건인데, 아,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공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한두 시간이 안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가재나 붕어 정도로 생각 안 했으면 절대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을 우습게 본 거죠. 그냥 조슈아님하고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방송이 나가니까 바로 댓글로 그냥 전문가들이 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포토샵 썼고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준희 투표지가 가짜다. 이게 이제 명명백하게 너무나 큰 실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거를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상상력이 풍부하신 네. 분들은 글을 좀 남겨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배추입 투표지 이렇게 그 인쇄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거 부정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조작팀 그러니까 전략팀과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기술팀 기술팀의 그 이해 그 뭐죠 이해의 깊은 이해에 대한 이해 부족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실행하는 실무팀과 실제로는 그것을 지시하는 그 지시팀이 이렇게 뭐랄까 그 이해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지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위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위 사람들은 위 사람들은 아주 이게 이 정도면 아 절대 모른다. 하지만 이 밑에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형편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조작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렇게까지 선거 부정을 쭉 한 걸 보면 뭐 전산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조작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정교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아주 그냥 투표지가 떡 쳐 있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결과들을 내는 거 보면 이럴 머리 부분 수뇌부하고 이 기술팀이 이렇게 너무 격차가 있다. 한마디로 여기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는 여기 지시하는 쪽 요구하는 쪽에서는 오더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만 밑에서는 아주 불량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 속된 말로 뽀록이 난다 그러죠. 뽀록이. 그리고 미디어이님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그 조혜주 씨와 같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두 지휘하는 에 있는 분들은 연세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지만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다 알 수가 없고 이제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그런 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선거 부정을 조작하는 지시하는 쪽에서는 지시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조혜주가 상당히 기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의 기술자라고 알고 있지만 조혜주는 사실은 허당이었던 거죠. 조혜주는 아주 오랫동안 선관위에 몸을 담았지만 실제로 뭐 실제로 투표지 생성 앱선 프린트 성능조차도 모르는 아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치 실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아마 위 사람들은 알고 아마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마 이렇게 에, 선거 범죄를 저지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허당이었다. 그래서 이 선거 범죄가 다들 통이 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조혜주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저 조혜연 조 누구 재연 조재연 대법관 예. 조재연 대법관도 이제 뭐 법 기술자니까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만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위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 하나가 완전히 이 사건의 그 물꼬를 역사발전이라는 것이 특정 순간에 작은 그런 단서 때문에 완전히 그냥 뒤집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김주열 씨 사진이 밝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사람에 따라 어떤 현상이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감은 미뤄보면은 아 터졌을 때 조슈아 씨한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이거는 이 어떻게
대법원이 위조를 할 생각을 했거나 이거는 완전히 여론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한판 승부가 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그냥 이 부분을 믿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악수 중에서도 최악의 악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재현 대법관은 지금 원고에게 재검표의 증거물을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면 아마 그 변호 업계나 뭐 하여튼 법조계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고에게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어떻게 재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증거물을 이렇게 안 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는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당장에는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게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고요. 그리고 아마 만들고 나서도 아주 이것을 제공하냐 마냐 여러 가지 의논을 했겠지만 결국엔 제공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하고 아마 이렇게 변호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장고 끝에 악수다. 장고 끝에 악수예요. 그런데 그냥 악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 돌다리님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했지만 그 왜 우리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냥 자충수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사건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아 그게 4.15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9월 1일 날 바로 새벽 1시에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내 생에 그렇게 격노한 글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당신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사악한 범죄 집단이다. 당신들은 하이에나 떼다. 와 이런 거가 그냥 9월 1일 날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가짜 투표지가 그냥 밝혀졌으니까 나는 황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30일 날 통보를 받았다니까 어쨌든 그 조재현 대법관이 상당히 압박을 받다가 제공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